이야기는 많이 했어? 이야기는 많이 했어. 어. 근데 오늘 이제 갔다 오면 확실히 마음이 확실해질 거잖아, 그 친구도. 그래서 내일은 그러면 내일은 이제 아마 도장 찍는 1대1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따가 정보 공개 다 하고 다시 그때 저녁에 얘기하자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규덕이랑 오늘 얘기하는 건 어땠어? 나 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규덕이도 나한테도 그렇고 새한테도 그렇고 이제 오전이랑 오후 데이트 중에서 내가 나랑 만들게 했던 게 더 재밌었다고 얘기했 나한테도 해줬고 새한테도 해줬거든. 나 진짜 속상해. 왜? 진짜? 너는 일단 규덕이랑 갈 생각하고 있어. 왜? 갈 수 있게 해야지. 해보고 싶잖아. 근데 아직 내가... 다 포기한 게 아니잖아. 하도 모를 것 같은데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내 마음만 강요하는 게 아닐까? 최선을 다 했었어. 진짜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수진 할 만큼 했어. 네. 할 만큼 한 것 같아. 했잖아. 마음 편히 즐겨. 그래. 뭐 조바심 내지도 말고. 가자. 손잡고 들어가도 되나? 손잡고? 안 돼. 손잡고 문을 열자. 다녀왔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네. 왔어. 무슨 또 맛있는 냄새가 나지? 설렌다. 응. 분위기 좋아 보인다. 일 수가 없다. 아, 속상하지. 아, 조금 다가. 시간 주고 나도 막 이런 성향 같은 경우에 밀어붙이면 조금 이렇게. 멈칫할 것 같아. 얘도 갔다 와서 조금 오늘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 그게 맞다. 결론은 오늘 안에 나는 거네. 아, 오늘 안에 나겠지. 응. 이따 어차피 다 같이 모여갖고 그것도 정보 공개해야 되니까. 응. 가자. 야, 오빠. 응. 오빠 있어서 알지. 나 큰 힘이다. 같은 빵빵이. 알지? 여기 담으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어? 여기. 어, 예쁠 것 같아. 그지? 무슨 영화 봤다고? 뷰티 인사이드.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진짜? 어. 데이트로 영화관에 갔어? 기다려, 한 번만 들어줘. 응. 내가 좋아하는 영화 봤대. 뷰티 인사이드가 근데 지금 영화를 해? 아니, 빌려가지고. 빌려서. 어,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주지. 빌려서 샀어.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주지. 없어. 네?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아이고. 이렇게 해주지. 내가 예쁘게 담을 수가 있지. 어. 이제 그만해. 아니, 아니 나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오늘 데이트 세 분 나가셨는데 체력 괜찮으세요? 어? 기덕 씨? 밥이요 밥. 어. 잘 들어갈 것 같아? 네. 진짜? 네. 됐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위에 세우신가 봐. 미치겠다. 이거? 어.